자, 두 번째 세트 주요 장면 장윤철 선수와 송병구 선수 경기입니다. 장윤철 선수가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그런 포메이션 중에 하나를 좀 갖춘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투게이트 드라군 2형을 로보틱스 리버 이 조합을 정말 사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송병구 선수가 이후에 리버 스킬을 딱 두 방이 결정적이었었는데 야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하단에 꽂힌 거는 거의 이 아래쪽이 네, 드라곤에 여기. 꽂힌 거는 이건 거의 뭐 타이슨 핵주먹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말 잘 참았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여기서 장윤철 선수가 계속 리버 컨트롤을 유도를 했는데 송병호 선수가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장윤철이 잠깐 뒤로 뺀 사이 여기서 두 방! 야 우리 아, 중심에 네. 급소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 장윤철 선수 그 아래쪽 병력이 좀 좌측으로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잠시 본대 병력 합류하지 못했을 때 송병호 선수가 그 빈틈 셔터 속옷법까지 누르면서 병력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컨트롤로 완벽하게 또 무마시키면서 아주 멋지게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잔여 병력들은 드라곤으로 처리를 하고 트리버는 타시프트리 또 바로 5시 본진 쪽으로 예,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송병호의 모습 아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속옷 셔틀의 움직임들이 약간 막히는 움직임들이 나왔었을 때는 송병호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송병호 선수의 모든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포토스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연패를 또 끊어내고 송병호 선수가 확실히 다시 또 스코어를 1대1로 만드는 모습 역시 송병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송병구 선수 결국은 이렇게 상대편의 본진 지역에 스케어업을 4점씩 꽂아주면서 장윤철 선수와 경기를 펼쳤던 두 번째 세트를 삼성전자 칸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자 결국 스코어가 1대1이 됐습니다. 시즌2 삼성전자 칸 정말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양팀의 프로토스의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네. 1세트, 2세트 그런 신경전 주고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칸의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프로토스 많다. 우리도 프로토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엔트리를 계속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2세트까지 그렇게 됐는데 3세트는 어떤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즌2사 삼성전자 칸 한번 볼까요? 마음 제대로 먹었어요. 그냥 또다시 프로토스 이경민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승부 한번 결정 짓자. 이런 마음으로 확실히 양팀 다 세 번 연속으로 프로토스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고요. 이경민 선수가 뭐 최근에 고강민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프로토스전만큼은 완벽합니다. 15승 5패 승리는 뭐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이경민 선수, 진영화, 장윤철, 이경민 이 세 명의 선수가 왔어가리 일싸거리 하면서 팀 내에서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경민은 나올 법했는데 삼성전자카는 이거는 무슨 기가 담긴 네. 그런 엔트리를 넣습니다. 바로 이 선수 나서 형보 오히려 삼성전자카에서 강수를 띄웠습니다. CD에서 3명의 프로토스 그래 강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역시 그만큼 강하고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내리 1, 2, 3세트를 프로토스로 쭉 깔았습니다. 그만큼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허영모 선수가 등장했다고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허영모 선수의 분위기도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세만 앞세워서 허영무를 내민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승을 달리고 있는 뭐 허영무 선수다 보니까 이번 경기 허영무 선수도 정말 자신감 있고 이경민 선수도 자신감 있고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펼쳐지면서 양팀 모두 똑같이 시즌2와 삼성전자 똑같이 프로토스가 78승씩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경기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이 서킷 브레이커에서요. 네. 양 선수 이 맵에서의 분위기는 대조적이죠. 이경민 선수는 5승 1패 거의 뭐 프로토스에서 가장 안정감 있고 고승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경민 선수인데 정말 마법 같은 물량 정말 엄청난 물량을 뿜어내는 선수라서 허영우 선수가 대처할 수 있을지 성적에서는 어렵지만 최근 흐름은 허영우 선수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맵 자체에서는 사실 뒤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뭐 허영우 선수 숫자는 나쁩니다. 14승 24패 하지만 최근 움직임들 그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최근 10경기 7승 3패 경기 내용 좋은 것 허영우가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분위기 좋은 이경민을 할지라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허느님 모드로 돌아온 허영우 선수와 그리고 뭐 멀티 하나가 부족하고 멀티 하나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보다 더 압도적인 물량으로 쏟아붓는 그런 이경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자 양팀 코칭 스태프의 기가 담긴 엔트리입니다. 또다시 등장한 프로토스 프로토스 이경민과 허영무의 오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 먼저 이경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7시에서 경기를 준비했던 이경민 눈이 부신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그 독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경민이고요. 자, 이어서 허영무 선수는 대각선 한시 방향 바로 붉은색으로 시작합니다. 허영무 정말 네. 네. 뭐 이경민 선수 최근에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뭐 3연승하고 있고요. 10경기 8승 2패.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전략성은 뛰어나지만 기본기가 떨어진다라는 평가에서 막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저도 이거 다운로드 받고 싶었어요. 네. 아,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얻게 되네요. 경기 중간중간 나오는 김정민 회사의 그 노래 때문에 네. 오켓네 채널이 바뀌지가 않아요. 채널 고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주일 나오고 그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저희가 온게임의 해설들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박용옥 해설의 노래가 재앙이 오죠. 아. 그렇습니다. 붐스데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여러분들 김정민 해설이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죠? 더 잘 부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곧 온게임넷을 통해서 독점 공개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네, 어머니도 오셨을 거예요. 박용옥 해설위원회. 남자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익숙한 분이 오셨네요.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반갑네요. 자, 일단은 뭐 허영호 선수, 이경민 선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굉장히 좀 팽팽한 그런 모습 공식전, 비공식전 역시 뭐 한 개 정도의 그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빌드도 똑같고요. 그냥 정찰 타이밍만 이경민 선수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선수 두 번 지금까지 승부를 펼쳤었는데 최근 경기는 허영무 선수가 이경민 선수에게 승수를 챙겼습니다. 네. 참 이경민 선수의 참 플레이를 보면은 참 미스테리해요. 물량 자체가. 정말 아이디도 호랑이, 뭐 호랑이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힘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물량을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메우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찰하는 방법도 딱 이제 대각선 용과 가로 세로 용의 빌드를 준비해놔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각선 정찰을 바로 간 것 같고요. 네. 또 정찰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허영무 선수는 대각선이 아닌 네, 대각선 한 번에 가서 정찰해야 됩니다. 허영무 선수 역시요. 허영무 역시 대각선으로 갑니다. 야, 이것이 양팀의 현재 그 프로토스의 기싸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뭐 양팀도 분명히 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두 팀 똑같이 지금 78승 딱 찍었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프로브 정찰 타이밍만 딱 어느 정도 알고 바로 대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도 참 연습을 많이 해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진영이 들어와서 허영무. 허영무 역시 네. 굉장히 쿨하게 입성. 네, 그렇죠? 질러 두긴 했는데 질러 한 개만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찰을 허용을 당했고 또 체력도 많이 깎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브 잡히려면 잡으려면 드라군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네. 이러면서 이제 허영무 선수는 뭐 정찰도 되고 있고 여기서 바로 원게이트 멀티를 또 시도를 해줄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찰 병력이 오래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이경민 선수가 마음 편히 게이트웨이를 많이 못 늘리거든요. 네. 전략을 그렇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멀티를 빨리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거의 뭐 원게이트 멀티 사장된 빌드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또 한 번쯤은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상대편의 프로를 일단 잡아줘고 허영무 선수의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슬쩍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경민 선수는 7시 지역에서 로보틱스 퍼셀리티. 네, 이경민 선수는 일단 안전하게 로보틱스를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중반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허영무 선수는 바로 온게이트 멀티. 그렇죠. 일단 빌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리를 감안하면요. 네. 네, 이렇게 앞마당 멀티하면서 게이트웨이를 뭐 두 개 정도 더 늘려주고 그렇네. 네, 이렇게 드래곤 한 개 잃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드래곤 사업이 먼저 된 허영무 선수인데 이경민 선수가 눈치 빠르게 아직은 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요. 전 네. 타이밍 살짝만 찔렀죠. 드래곤 사업을 취소를 하고 넥서스를 지은 다음에 다시 사업을 누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위치와 상대방의 건물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원 최적화. 저 반대로 이제 이경민 선수는 당연히 드래곤 사업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투 드래곤으로 살짝 느낌만 보고 뒤쪽으로 빠졌던 것이고요. 자, 보호관 이제 돌아가는 것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경민 선수는 개발 중이고요. 네, 정말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허영무 선수. 근데 빌드에서 일단 정면 지역의 압박에 대한 위험이 없고요.
상대방보다 넥서스를 빨리 가면서 로보틱스를 또 비슷하게 올립니다. 어느 정도. 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일단 리버가 만약에 러쉬를 이후에 뭐 견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리버 타이밍도 맞출 수가 있고 앞마당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허영무 선수가 꽤나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트웨이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영무 선수가 예전에 인상 깊은 플레이로 평가받았던 건 사실 상대편의 생각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정말 그 허느님 상대편의 생각을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낌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경민은 어떤 프로토스보다 생각을 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토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알아내기 어려운 이경민 선수를 상대로 예, 허영무 선수가 정말 플레이를 잘 펼쳐주고 있어요. 이경민 선수가 이제 온업저버가 나오면서 정찰을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멀티를 선택을 한다면은 아,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이경민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네, 이것보다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빌드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언덕이 있고 대각선이기 때문에 원게이트 병력으로도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이것이 일단 지금까지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이경민 선수 역시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앞마당 활성화는 일찌감치 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한시고 이경민도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터져나오는 물량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완전 소환 끝이 났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와 허영무 선수 정말 유리하네. 이경민 선수 아, 경기 힘들어지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참 또 상대가 또 이경민 선수다 보니까 뭐 이런 자원 차이를 또 극복하는 모습을 방송 경기에서 종종 보여줬었거든요. 네. 기대가 네.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옵저버가 굉장히 빨리 나왔고 상대방이 옵저버가 좀 늦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경민 선수가 허영무 선수의 옵저버를 사전에 좀 차단하면서 상대방이 생각을 많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경민 선수가 셔틀 드랍을 통해서 한 번 정도 프로필을 준다라면 어느 정도 자원의 격차를 맞출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꼼꼼한 플레이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 역시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놨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전체적인 정황을 한번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을 듯한 7시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프로브가 달라붙었는데 자, 이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넥서스를 확인한 허영무 선수는 마음이 너무 편하죠. 그렇죠. 뭐 뒤처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자원 많고 게이트 많고 리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모든 면에서 일단 허영무 선수가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수가 시작하자마자 교전도 없는데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허영무 선수가 상황이 좋다는 거죠. 네. 자, 64대 59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요. 지금 이 정도 숫자 차이는 프로브 숫자 차이예요. 예, 그리고 이 프로브 숫자 차이는 이후에 인구수 100이 넘어갔을 때 거의 폭발적으로 병력의 양으로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자, 빨리 조금씩 쫓아가야 되는 이경민 선수인데 지금 타이밍은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네.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의 이경민 선수가 이 리버를 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양 선수의 좀 유불리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는 건 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경민 선수 역시 상대방이 약간 실수할 때 네, 그 작은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리버가 있습니다. 아, 다리 양쪽에서 먼저 실제 한번 찔렀습니다. 허영무 선수. 그렇죠. 옵저버를 끊어준 모습이 허영무 선수 상당히 좋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경민 선수는 이 지역에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허영무 선수의 그 병력 배치를 알 수가 없고 좀 더 소극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되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양 선수 모두 아둔을 소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경민 선수가 허영무의 옵저버를 끊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 허영무. 그렇죠. 그래도 이제 게이트웨이를 일단 허영무 선수보다 하나를 더 빨리 늘렸거든요. 예, 슬슬 자원 한번 짜내고 예, 정말 마법 같은 타이밍. 특히 이경민 선수가 자신만의 특유의 이제 프로브 관리와 게이트웨이 타이밍 이렇게 해서 프로토스전에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언더가 뒤로 좀 돌아갑니다. 다리 쪽까지 빠져 있었던 허영무 선수 역시 굳이 부딪히지 않고 뒤쪽으로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력이 다수기 때문에 진영 싸움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진영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허영무 선수 역시 소급 셔틀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이경민 선수도 아래쪽 내려갑니다. 이경민의 셔틀은 아직 소급이 되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버 두 개째 태워오는 허영무 선수라서 리버 두 개 올 때부터는 예, 빠지지 않고 이 정면에서 지금 교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영이 가져졌나요? 일단 먼저 내려왔습니다. 허영무 이경민! 뭉쳐있는 드라군에! 자, 왼쪽 이쪽 드라군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 드라군! 또 한 방! 아, 리버 이경민 들어왔죠! 이경민! 네, 이경민 선수가 전투가 조금 더 괜찮았는데 셔틀이 없죠! 아, 아까 리버가 잡혔습니다. 이경민이 좋아요! 이경민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다수의 드라군의 허영무 선수가 그 이경민 선수의 셔틀을 노리다가 드라군 다수를 잃어버린 예, 그런 상황이죠. 리버의 파워 업그레이드를 노렸습니다. 독한 선수예요.
2단 교전에서 리버의 화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리버의 파워 업그레이드를 해서 왔습니다. 자, 그 파워 담긴 이경민의 리버. 하지만 물론 지금 체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격은 좀 힘듭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면은 초반에 그 빌드 상황, 거리 상황, 빌드 차이를 생각 감안했을 때 이경민 선수가 정말 득점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약간 병력 적은 것을 더 많은 병력을 살렸고, 게다가 리버 한 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셔틀 한 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데미지 125짜리 정말 그 업그레이드 된 리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 적은 것들을 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용 선수 하지만 병력의 양을 다 늘릴 준비를 했습니다. 게이트 8개까지 늘렸고 이경민은 6개째를 지금 늘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허용 선수가 그래도 그 먼저 먹었던 그 자원 덕분에 게이트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났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앞서서 셔틀 스피드업에 자원을 투자한 것, 그것을 좀 본전을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 자원 투자 대비 이득을 거둔 게 없거든요. 다크 템플러 한 기 정도는 생산해서 하이 템플러와 같이 뭐 드랍을 가서 좀 견제를 가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하네요. 저영무 선수 그런 느낌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크를 하단으로 돌립니다. 6시 방향. 그렇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셔틀 스피드업 한 것은 정말 일단 지금까지는 자원 낭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크 한 기를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을 한번 좀 노려볼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약간의 견제에 셔틀 스피드업 됐으면 이용을 해야죠. 자, 다크 이동하고 스피드업된 셔틀, 그리고 이경민 역시 다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지역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저 앞마당에 있는 옵저버가 움직이게 되면은 다크에게 피해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움직임 감지했고 허영무 선수의 옵저버의 네. 움직임 나왔습니다. 뭐 캐논도 있고요. 그래도 캐논 타이밍이 상당히 좋네요. 네, 상대방보다 자원을 빨리 좀 가져갔기 때문에 네. 좀 급하지 않게 캐논까지 지어줬습니다. 허영무 내려왔네요. 허영무 내려왔는데 일단 드라고 두 개 있고 바로 뺍니다. 허영무 이게 리버 외에 병력 한두 개만 타 있었으면 내리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경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참 좋은 것이 그런 빈틈없이 드라곤도 세워놨고요. 상대방의 제2의 멀티까지 저지했습니다. 저기 넥서스가 지어지면 만약에 러시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고, 너무 꼼꼼한데요 이경민 선수.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워스레나 나오는 그 MC공이 네. 여기서 나오네요. 네, 저 예쁘게 이렇게 딱 가다놓고 아예 도망갈 자리를 네, 네. 주지 않습니다. 영동 길바닥 한 공간에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분비를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이경민이 일단 네. 병력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네,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대로 가나요? 일단 싸우는 진영이 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셔틀 리버! 파워업 리버! 리버 파워업 리버! 그리고 안전자 아콘 할 수 있어요. 아콘 허영무! 근데 병력 양이 이경민 많아요. 뒤쪽에서 리버 더 있죠? 그렇죠. 여기서 네, 허영무 선수가 좀 밀리는데요. 야양 많아 이경민 선수! 참 신기하네요. 와, 물량에 네. 장사 없는데 덜 먹고 더 많이 나오죠. 그만큼 최적화 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리까지 아예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 내줘. 허영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 일단 리버 날렸고 리버는 날렸습니다. 네,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리버 있죠. 리버는 아직 섹시하거든요. 허영무 선수 네,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빼라요. 다리 네,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질려 뛰어야지 이경민. 질려 못 뜹니다. 네, 같이 가라 같이. 네, 일단은 허영무 선수가 정말 다리에서 잘 버텼어요. 아, 거기서 리버 잃는 시점에는 빠졌어야 됩니다. 방금 그 약간의 좀 무리함으로써 지금 조합이 허영무 선수가 많이 앞서거든요. 멀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약간 그 병력들 위쪽을 우회해서 상대편에 멀티를 견제했다는 그런 의도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경민. 그렇죠. 이렇게 한번 또 허영무 선수가 버티게 되면은 또 셔틀 스피드업을 활용해서 또 견제를 떠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경민 입장에서는 계속 센터 쪽에서 병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 견제 굉장히 치열하네요. 허영무 선수 반등된 전투로 인해서 96대 77 인구수의 우위를 확실히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자신 역시 또 예, 이전처럼 갇혀있던 다크 템플러에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허영무 선수는 활용을 정말 잘하네요.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뒤쪽으로 뺐죠 허영무. 그리고 병력도 중앙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질럿들도 충원되고 있고 공일업 대처 허영무. 그렇죠. 셔틀과 이경민은 아직까지 안 됐고요. 네, 셔틀과 리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허영무 선수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셔틀 스피드업을 또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결정적으로 이 정도 네, 중반 경기가 이어질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셔틀 스피드업 돼 있냐, 돼 있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하이템플러 드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 빠른 시간에 아래쪽을 치면서 상대편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 허영무의 네, 장기 중요한데요. 네, 저 끝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언덕에서 리버 두 개 믿고 한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영이 허영무 선수 너무 리버가, 좋네요. 자, 리버가 내려갑니다. 위쪽에 질렀던 잔뜩 구성되어 있고 아커도 있습니다. 아커도 있고 먼저 리버가 포격을 갑니다.
템플러를 뽑지 않고 아칸을 계속 뽑으면서 센터 싸움 주력했던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진영이 너무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이경민 선수. 이경민도 안 기다립니다. 밑으로 올라왔는데 아칸도 같이 많아요. 그렇죠. 다 부서졌고요. 밑으로 리버. 네, 자리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일단 허영민 선수의 위치가 좋긴 좋은데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 자, 이경민을 양이 버틸 수 있나요? 양이 뒤쪽에서 저희인데 허영민의 양이. 이경민을 양을 앞다리면 뒤쪽 이경민 병력이 서 있습니다. 한번 잘하는 네, 리버 컨트롤 잘하면 버텨낼 수 있어요. 자, 이경민 위쪽 병력들을 활약들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밀려요. 또 버티게 되지 않겠어요?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경민. 아, 이걸 버티나요? 야, 정말 워낙 잘 버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네, 셔틀. 아, 셔틀. 빨리 빼야 돼, 셔틀. 아, 리버 셔틀 독실 나가나요? 아, 질러놨어요. 질러지 마세요. 질러놨고요. 위에 리버 남아있어요, 이경민은. 자, 어쨌든 리버는 제거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경민 선수가 여기서는 네, 한번 쉬어가면서 막아줬고요. 자, 지금 하나를 남겨놓고 일단 뒤쪽으로 병력을 뺐습니다. 네, 리버 쏴야죠. 야, 진짜 그 와중에 그래도 네, 멀티 자원 피해 받지 않으면서 막아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모릅니다. 물론 불리한 건 이경민 선수가 맞은데 네,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아직 이겨낼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경기가 세 번째인데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경기 내, 이 세 번째 세트 역시 경기 내에서 끌어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이게 그냥 아무 교전 없이 생산하면 누구나가 다 잘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교전을 하면서도 추가병에게 바로바로 충원된다는 부분, 양 선수가 얼마나 잘 뽑고 네, 잘 싸워주는지를 보여주는 경기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경민 선수가 프로보스가 좀 굉장히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력 한번 다시 한번 짜내서 센터에서의 교전에서 승리를 좀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2시까지 허영우 선수 얻어냈는데 견제 병력들을 보냅니다. 이경민. 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프로보스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멀티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반대로 허영우 선수는 병력 생산은 병력 생산대로 멀티 늘어나는 속도는 네, 굉장히 좋은 상황. 12시 넥서스까지 완성되고 자원 채취를 계속하기 때문에 혹시 안정감이 더 느껴지죠. 자, 견제 병력 자체는 뒤쪽으로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허영문 선수가 중간에 커트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질럿도 좀 살려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경민 선수는 병력 한 개 한 개도 지금 소중히 잘 달아줘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거든요. 한 번 더 다시 짜내서 전투를 펼치면서 멀티를 하더라도 해야지 멀티하고 그냥 지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멀티하면서 지금 병력 교전 한번 또 펼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경민도 6시 지역에 넥서스를 오픈하면서 병력들을 중앙적으로 보냅니다. 지금 질러 그런데 그 6시 견제를 위해서 허영무 선수의 4질럿이 출발을 했고요. 딱 특공대 병력들만 보내면서 추가 멀티를 저지를 하고 어쨌든 센터 교전을 버려서 예, 뭐 교전을 버려서 서로 간의 소모전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허영무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지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경민 선수 네. 뒤쪽에서 허영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위치가 좋죠. 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네, 셔틀 스피드업 덕을 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굳이 넥서스 짓는 걸 취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피 넥서스 강력팀 지금 오 난리나요? 아, 이게 공격 질럿이기 때문에 어, 금방 오질러 오질러 넥서스 넥서스 이제 이경민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경민 못 빼죠. 그래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경민도 가야 되거든요. 다리 쪽에 일단 다리 쪽을 건너야 돼요. 이경민도 허영민 다리 거쳐야 네. 되고 이경민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이게 없으면 못 가. 일단 리버만 건너갑니다. 이경민 리버를 너무 늦게 포지션을 잡았고 안 좋은 위치에 아 리버 날아가네. 이경민 최근 이게 바로 허름님 허영무다. 이게 바로 삼성분들 가는 프로토스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CJ의 3명의 프로토스가 최소 2승을 패는 언제나 했거든요. 1승 2패 한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삼성의 역할 오늘 와 대박이네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엔트리거든요. CJ의 진영화 장영철 이경민 프로토스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엔트리입니다. 적어도 2승을 할 수 있는 엔트리. 근데 삼성전자 칸에 3명의 프로토스가 똑같이 맞붙어서 네. 그 중에서 2승을 돌려 삼성전자 칸에 원했습니다. 최근에 시즌에 그 4연 최근에 연승을 달릴 때 핵심이 프로토스 3명의 프로토스가 나왔을 때 최소한 2승 3승을 해줬던 시즌 프로토스를 상대로 3등까지 해서 2승 1패 1승 2패로 시즌 프로토스를 1승 2패로 만들어버리는 삼성전자의 칸에 프로토스네요. 시즌에서 삼성전자 칸 뭐 현재 승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자존심 싸움 진검승부의 최종 패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간의 2대1로 아스타나였습니다. 39회 오늘 네 번째 세트 신 피해 능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